G20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GNTV의 송실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주에 우리 서산 백주부 선생님께서 쿠찬 선생님에게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 시합을 발생시켰고 오늘 그날이 밝았으므로 오늘 이 대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김치찌개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로 오시죠. 예. 오늘 이 대전에 임하시는 우리 장찬호 쿠찬 선생님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하시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쿠찬 선생님께서 저번 주에 그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 업무에 여러분들에게 그 베이킹에 대한 그 영상을 이제 좀 무리하게 업로드를 하시다가 몸에 탈이 나셔가지고 지금 막 회차를 하신 터라 지금 살이 많이 빠지셨죠. 눈도 더 부파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 부상 손을 갖고 오늘 열심히 경기에 임하겠다고 나오셨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쿠찬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하신 어떤 뭐 맛에 어떤 비결의 포인트가 되는 핵심이 있다라면 그냥 꿀 하나? 아하, 꿀만으로도 꿀 먹은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네. 오늘 쿠찬 선생님의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주부 선생님. 네, 뭐 잘 계셨죠? 네. 이번 주에 뭐 도발하신 뭐 영상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서산에서 뭐 어떤 미친 선생님 한 분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쭉쭉이 난무했었는데 자 우리 그 백주부 선생님께서는 오늘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그냥 그 대중분들의 네네 네 만들겠습니다 정석대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요? 많이 인터뷰가 좀 자 우리 서산 백 선생의 오늘 크나큰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길 수 있으시죠? 저번 주에 뭐 호언장담을 하셨죠, 그죠? 네, 뭐 제가 잘하면 이기는. 백 선생께서 아마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들 집에는 끝까지 물고 달려들어서 이 대회를 치르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는. 여기 계신 두 선생님들께서 감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식은 여기 계신 두 선생님들께서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자, 저희들이 준비했던 심사위원단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맛을 평가한 후에 우리 민주주의 방식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투표를 통해서 누가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뒤 그에 상관은 벌칙을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심사위원단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아, 너무 이게 인위적이죠? 자, 다시 조금 좀 큰 목소리를 좀 해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와! 자, 오늘 심사위원단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누가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댓글에 10대, 20대 이렇게 세대별로 심사위원단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오늘 10대 대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잠실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19살 김수현입니다. 종목은 안 물어봤어요. 네, 몇 살이에요? 19살에 우리 김수현 학생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약간 맛의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 네,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GNTV에서 그 황선생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예. 자, 오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로 심사위원단에 임하셨는지? 저는 일단 김치찌개가 피로회복이 피로회복? 예. 어떤 근거로? 그냥 추측입니다. 아, 추측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맛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떤 본인만이 평소에 김치찌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으셨습니까? 아, 물론이죠. 어떤 거지? 좀 맛있다면 햇반 두 개 뜯겠습니다. 두 개? 아, 사람. 자, 다음. 그 저번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우리 GNTV 초기 영상에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아, 이거 진짜 배우가 아니냐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주봉년인가요 이름이? 네. 예, 우리 주봉년 닉네임을 갖고 있는
주형준 선수를 직접 모셨습니다. 자, 오늘 김치찌개에 대한 맛의 평가의 기준 어떠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되게 배고프기 때문에 네. 제가 밥을 끊임없이 밥도둑을 만들 수 있는 그냥 그런 김치찌개. 밥도둑 뭐가 됐습니까? 먹어보겠다. 먹어보겠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또 이렇게 TV 나오셨는데 뭐 한번 또 우리 그 스위트홈 그 명대사 한번 보여주시죠. 되게 이쁘죠?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그 GNTFC, GNTTV의 인터뷰를 응했던 추파춥 강태훈 선수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발가락. 어, 엄지발가락 세워서 한번 더 보여주시죠. 발가락은 클로즈업해 있어요. 발가락. 네, 아, 오늘 신사위원장 이렇게 신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그 맛의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네. 일단 국에서 김치에서 우러러 나오는 네. 깊은 맛. 그게 아마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좋은 평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따라오시죠. 어, 예전에 우리 일주일 정도 됐나요? 우리 그 먹방 스틸러 방송에 잠깐 출연했던 우리 백골부대 가만솔 선수. 네. 예, 가만솔 선수를 직접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뭐,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예. 예, 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예,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백골 무대를 안 쓰고 오셨네요?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 예, 살을 살려고. 저번에 그 백골 모자를 딱 쓰고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이 백골 모자는 어디서 사야 되나요? 직접 문의가 오셨었어요. 엄청난 파급 효과였는데 예 어쨌든 결국 한 분이었고요. 자 백골 모자에 대한 그 사업을 또 따로 약간 하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맛의 기준이 어떤 나의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네. 이 맛을 평가할 거다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 입맛을 맞춰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적당히 시지도 않고 네. 달지도 않고 아. 중간의 맛으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의 그 기준이 네. 약간 그 맛의 그 융합인가요? 네. 그 중간 맛의 융합을 약간 기준으로 삼는 건가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 보는 얼굴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원래는 그 경주 시민 축구단에서 축구를 하시다가 또 공익근무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갑자기 팀이 우리 주영준 선수와 같이 있었던 팀에서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오셔서 훈련을 하면서 자 이곳에서 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잘생기시고 제가 듣기로는 경주에서 그 경주에 약간 아줌마로 불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이유가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아 네 일단 머리 기는 이유는 네. 소아암 애들 네, 가발을 네. 이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아... 이제 27cm 이상을 길러야 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구나. 소아암 환자의 그 환우들을 위해서 머리를 기증하도록 계속 좋은 마음을 갖고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우리 한혁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머리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아우 지금. 아 예. 엘라스틱 광고를 찍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만져봐도 될까요? 네. 예. 부드러워요. 네, 오일도 마르고 예.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기르고 있는 한혁 선수의 머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맛의 기준이 있다면? 일단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전국에는 김치찌개를 다 먹어봤는데 네네. 이제 좀 짠맛과 단맛 이런 네네. 조합이 좀 어울리는 그런 맛을 제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 벌써 많이 보셨죠? 자, 너무 근엄하게 앉아계시는데 GNTFC의 감독님, 우리 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카메라 딱 보시고, 네. 그, 어떤 내가 그 맛의 철학, 김치찌개를 평소에 즐겨했던 그 맛의 철학이 있다면? 저는 모든 음식이 항상 깔끔하고, 네. 냄새가 나는 음식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중점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지속적으로 우리 쿠찬 선생님과 우리 백주부 선생님께서 만들고 계신 김치찌개를 고정 화면으로 보시면서 자 좀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곧바로 맛을 평가한 후에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칙은 딴 게 아닙니다. 딱밤 세대 맞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속적으로 음식 만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맨님, 고정해 주십시오.